네, 안녕하세요.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. 요즘은 제가 정말 시원스럽게 운동을 좀 못하고 있어요. 훈련만 지금 계단 훈련이나 훈련하고 있고요. 어제도 한 5km 정도 달려봤는데 달리고 나면 약간의 그 무릎의 통증이 좀 남아있어서 사실 오늘 좀 광교산도 좀 달려보고 싶었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보기엔 조금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휴식도 좀 필요하니까. 그래서 지금 농장에 와 있는데요. 오늘 농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, 아,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네요, 지금. 제가 그냥 걸어서 한번 가까운 곳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농장 이제 마지막 수확을 좀 하러 왔습니다. 가지는 저번에 지금 다 땄고요. 지금 이제 작은 것들이 몇 개만 지금 남아 있네요. 고추들이 이제 빨갛게 다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. 네. 이것도 좀 수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휴, 토마토가 그냥 여기저기 좀 썩고, 어휴, 비가 많이 또 오고 그래서 또, 농장을 제가 또 잘 못 돌봐 준 것도 있고요. 네,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이제 땅콩이 좀 남았네요. 땅콩. 네, 한번 땅콩 한번 살짝 해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. 보통 땅콩은 약간 찬바람이 이제 불 때 그때 캐는 거거든요. 지금 시기가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. 땅콩입니다. 지금 땅콩 이렇게 땅콩이 한번 캐봤습니다. 거의 뭐 이제 다 여물었네요. 다른 것보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심어봤는데, 아주 좋습니다.
들었어요. 아, 이제 가족들하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오늘 온 김에 딱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오. 신기하네요. 신기하네요. 오늘은 저녁에 가서 아이들하고 땅콩을 좀 까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신기하네요. 진짜 신기하네요. 잘 넘어갔어요. 잘 넘어갔어요. 오, 예. 이제 이건 이제 이런 호박은 이제 안에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넣고 꿀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약으로 많이 쓰는 그런 호박이죠. 네, 오늘 얻은 수확입니다. 지금 땅콩이 좀 많이 있고요. 집에 가서 오늘 아이들하고 좀 땅콩도 좀 까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수확은 아니지만 한번 농장에 와서 또 어제 또 정말 밤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세게 불더라고요. 태풍이 엄청 또 거센 바람이 불고 해서 농장도 걱정되고 또 궁금하고 저도 또 오랜만에 한번 일찍 좀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. 아, 광교산을 보니까 막 달리고 싶네요. 막 달리고 싶네요.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면 어느 정도 지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사실 전마엽에서도 10km 달리기 오늘 또 자기 도전에 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경기를 오늘 가졌었는데요. 사실 가고 싶었어요. 너무 가고 싶었는데 또 갔다가 또 부상이 또 심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양보하고 다음 기회로 좀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햇빛도 너무 밝고요. 언제 그렇게 비 바람이 몰아쳤는가 할 정도로 아주 평온합니다. 거의 바람도 없습니다. 오히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도 또 회사 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. 파이팅!